안녕하세요. 퓨전포차 번개 셰프 왕뚝배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출한 새벽 왕뚝배기에다가 제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해서 이거는 제가 잡탕 짬뽕식으로 각종 재료를 한 냄비에 펄펄 끓이다가 밥을 얹어가지고 지금 출출한 새벽 시간에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뚝배기 먹방, 그리고 여기 청양고추 아주 매워서 청양고추 하나만 갖다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양은 일반인들이 쉽게 소화하기 어렵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에 준비를 해서 막을 찍으려고 했는데 배달 주문이 와가지고 그거 요리해서 지금 배달 보내고 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식어가지고 좀 맛이 살짝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이 조금 부족할 때요, 청양고추를 먹어주면 이 매운 귀가 음식을 더 많이 흡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음식에 대해서 식욕이 좀 떨어질 때는 청양고추를 살짝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식욕이 좋아집니다. 저는 또 새벽 5시까지 컴퓨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따지면 저녁 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인데 새벽 1시에 이렇게 양을 많이 먹는 저서도 또 새벽 5시까지 또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양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5시 정도 자서 9시에 일어나고 저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약간 늦게 먹고 그 다음에 한 7, 8시쯤에 한끼 먹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출출할 때 먹어줍니다.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쌀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쌀이 귀하니까 다양한 것을 끓이다가 쌀을 조금 넣어서 마치 무슨 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국도 아닌 그런 비슷한데 지금 이 상태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해놨는데 배달이 주문이 들어와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이 국물이 다 쫄아버려가지고 좀 애매모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40년 전에 시골에서 먹던 그때 무슨 죽이라 그랬죠? 그게 그냥 뭐 잡동
똥산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저 이게 소세지도 넣었어요. 소세지. 가끔은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 생각하면 요즘은 참 먹을 게 많아져서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지금 퓨전포차를 준비한 지가 8, 9, 10, 11. 아직 가오픈을 하면서 25년 만에 칼을 잡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 스스로는 또 약간 옛날에는 좀 양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식도 아니고 약간 술안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요기요에서 신속 배달 번개라고 치면 주문이 제법 들어왔는데 드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배달에 대한 불만은 있으신데 대체적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식 위주의 배달을 하면서 조금 살짝 긴장했는데 그래서 조금 맛있다는 글들이 더 많아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식 요리사를 2년 정도 했는데 그때 한식 요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70년생들은 전문대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경기도 오산이라는 시에 전통조리학과가 있었는데 그때 89년, 90년, 91, 92, 93뭐 이럴 때 제가 전통요리학과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워낙 인구가 많아가지고 전문대학교도 경쟁률이 제법 센 과는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전통조리학과가 전국에 유일하게 그 오산대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번인가 떨어지고 포기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조리사 자격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한식 도전했는데 역시 5번인가 떨어지고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요리 방송 보면 셰프들이 제 또래들인데 제가 만약 그때 요리사의 길로 계속 갔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요리하는 게 이렇게 좀 보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요리사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리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지금도 요리할 때 약간 그 긴장감 또는 그 새로운 맛을 내려고 하는 그 창의력, 그다음에 손님이 드시고 났을 때그 반응, 왠지 저는 요리할 때가 굉장히 좀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요리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다가 50대 넘어서 음식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음식 장사를 하게 됐네요.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진짜 50대 돼서 요리를 다시 하게 될 줄은 제가 진짜 이렇게, 앞날에 대한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 케이스에도 조금 제가 놀라운 것 같아요. 아직 가게가, 일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식 오픈은 아직 안 하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오픈 형태로 해서 지인들 위주로 하고 배달 위주로 하다가 조금 보완할 거 보완해서 내년에 정식 오픈을 해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서울 신림동, 신림역 근처에 3번 출구에서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번개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왜 번개로 향을 줬냐면요. 제가 배달도 하다 보니까 번개처럼 빨리 배달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어떤 약속을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거나 이제 예약을 같은 걸 하면 막 사람이 부담이 되고 불편해서 그냥 즉석에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뭐 그런 걸좀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가오픈을 하고 한두달 정도 해봤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번개 모임, 뭐 번개 미팅, 번개로 만나서 술 먹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개라는 상으로 가게를 했는데 아직까지 100% 결정난 건 아니에요. 내년에 혹시라도 좋은 상호가 있으면 바꿀 생각도 좀 있는데 뭐 가급적이면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추, 청양고추를 먹었더니 여기 콧등에 땀이 살살 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비벼 먹으면 매우니까 폭풍 흡입이 돼요. 소시지를 안절로 그냥 넣었어요. 요즘 가끔 먹방 채널을 보면 처음에는 아, 저 친구들은 뭐 먹는 걸 이렇게 방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두달 가까이 이렇게 가게 하면서 가끔 제가 뭘 먹으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몇번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큰 그릇에 있는 이 양을 금방 먹어버리면 배가 뽀록해 올챙이 배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하는 친구들이 그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놔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먹으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은 이렇게 거의 다 비어가네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이거 양이 좀 많지 않나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거의 다 먹었네요. 방금 전 배달 간 음식 반응이 궁금해요. 얼른 먹고 혹시나 고객이 글을 남겼는지 빨리 봐야겠어요. 오늘 배달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살짝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늦은 게 고객한테는 또 불만일 수 있잖아요.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살짝 오다 보니까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이 좀 늦게 오셨어요. 다 먹었습니다. 청양고추 하나와 왕뚝배기 먹방, 퓨전포차 신림동 신림역 인근 퓨전포차 번개 셰프 뚝배기 왕뚝배기 먹방이었습니다. 이만한 양을 다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평상시보다는 배가 볼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왕뚝배기 먹방이었습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청양고추 먹어가지고 콧등에 땀이 소복하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포차 번개 셰프였습니다.